충남도가 벨기에 유미코아 그룹과 6,500만 달러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충남 서북부 지역을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려는 충남도의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미코아 그룹 마크 반산대 에너지 분야 사장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미코아 그룹은 2014년까지 6,500만 달러를 투자해 천안 제3산업단지에 2차 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제품들은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전지 분야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따라서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고도 기술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충남 서북부권을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는 5년 동안 1조 5,858억 원의 매출과 직접 고용 150명, 생산 유발 효과 2조 3,601억 원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지난 2008년에 이은 이번 투자 유치로 천안 지역이 2차 전지 생산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유미코아사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